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.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혈압약을 끊으면 큰일 난다, 한 번 약을 먹으면 반드시 평생 먹어야 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. 고혈압은 평상시 별다른 증상도 없고 또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기 때문에 약 복용을 환자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에 약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던 것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. 혈압약은 잠깐 걸렸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약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끊으면 혈압이 다시 높아질 뿐인데요.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혈압약 복용을 처음부터 기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.